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한옥마을과 갱리단길, 또 영화의 거리가 있는 원도심을 주로 찾는데요. 최근 전주시는 팔복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문화예술 사업을 준비해 새로운 문화 관광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노후산업단지에서 문화예술의 싹을 틔운 팔복예술공장. 이곳에서는 그림과 공예품 등 각종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 행사,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체계적인 작업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예술인도 10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팔복예술공장의 관계자들께서 어떻게 교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가들로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선정을 계기로 팔복동 일대에 대규모 문화예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집중된 문화 관광 산업을 전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200여억 원을 들여 K컬처 캠퍼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폐공장 등을 사들여 미디어 아트와 인공지능 기반 공연 등 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처에는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호흡하는 시민문화 창작소도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팔복예술공장과 입합나무 철길 등 지역문화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 새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부권, 전주시 전역을 어떤 문화예술 산업과 연결시켜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노후산단까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